맞아 앞서 모두 가버렸으니까 아쉬운 것도 성이지만 아름다운 건 끝이 있다는 건 아닐까 페스티벌 원더풀 스테이지에 네, 이렇게 또 밤에 모이게 되어서 너무 네, 영광이고요. 네. 안 추우시죠? 네, 내일부터는 엄청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네, 오늘 또 다행히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불꽃놀이라는 곡이었고요. 다음 곡은 작년에 나온 제 앨범의 타이틀곡인 등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
같은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배 안 고프세요? 아직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안 되는데 귀여워요. 네. 네. 혹시나 식사 배고프실까 해가지고 마지막이나 두루 날 가득 담겨있던
그 시절 속에 내가 돌아올 때도 I <웃음> 추워지네요. 안 추우세요? 저 손이 시려운데. 추워요. 네. 네, 저는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. 이제 제 다음 뒤에 또 아시죠? 루시 형들이 또 지금 대기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이번 곡을 마지막 곡으로 네, 이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곡은요 작년에 나왔던 3집 EP 앨범의 마지막 트랙 곡입니다. 어떤 이의 편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이 문화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너들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순간이 더욱 원더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네, 저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현상이었고요. 네, 남은 공연도 쭉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들어가는 것 후회 없지는 않겠죠. 절대 쉽지도 않겠죠. 그래도 다시는